이거는 아프리카 조각 같은데, 이게 뒤집어놓은 바닥이에요. 바닥에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쭉 벌리고 이렇게 있고,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딴 몸이에요. 한 몸에서 깎아낸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여기서도 요거 판때기 몸통 하나에다가 다리를 만들어서 깎고, 이쪽도 깎고,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서 자연스럽게 표안 나겠지만 여기 틈이 나 있고. 그래요. 여기도 발, 앞발, 앞팔, 또 목도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있고, 여기 밑에는 대충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거는 이제 틈도 안 나게 연결이 잘돼 있네요. 이쪽도 요 밑에는 연결이 이렇게 이제 틈이 나 있고, 밑에는 요거는 틈이 안 나고. 그런데 요 나무가 어떤 거냐? 이렇게 된 거예요, 이렇게. 그러니까 여기 엎드려 있고 무릎으로 받치고 이렇게 해서 모가지의 얼굴. 근데 얼굴 상태가 이게 우리나라 얼굴 같진 않아요. 우리나라 조각한 사람 같진 않고, 여기 아프리카 쪽에 어디 뭐 토속 신앙 뭐 그런 쪽일 것 같아요. 이쪽도, 멋있어. 아니 좋네. 좋아요. 이쪽도, 그 내가 10만 원 이거 샀어. 저 10만 원 이쪽도 줬었다고. 그렇게 있고. 색칠하면 안될것 같아요. 예. 고전미가 없으니까 기름이나 좀 바르려고 청소해가지고 했는데. 와, 나 나름대로. 근데 이건 뭐예요? 용도가 뭘것 같아 이게? 모르겠어요. 저도 아 형이 나 많이 돌아다니지만은. 구멍이 뭘까? 맨날 부산에는 그 입구 쪽에 사진 찍어가지고 보냈더니 이게 있더라. 근데 대단하십니다. 이거 10만 원에 사고. 나는 보통 사람 같은 거안 사잖아, 이런 거. 아니, 내가 이런 걸잘 못하, 저기, 옛날 거. 아, 근데 좀 특이하네. 얼굴도 특이하고. 이런 거잘 깎은 게, 이거 깎으려면 진짜 이거 조각 기술이 좀 있어야 돼. 좀 애매하네. 그러니까, 아시아 쪽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많이 진짜 드네. 무슨 용도인지 아시는 분은 한번 댓글 좀 달아주세요, 이거. 구멍이 여기 이제 옴팡이 접시처럼 하나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고, 그 다음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12개 있네요, 그러니까. 다섯 개. 두줄 다섯 개, 10개 하고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. 그러고 요거는 요렇게. 이 얼굴이 아무리 봐도 이게 너무 한국적이진 않아요, 이거.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조각 안 해요. 그래서 여기 이제 머리통, 몸통 이거. 아이고, 사람 주먹 두개 정도 크기 머리하고, 뭐가 저렇게 땜빵 연결하고, 이렇게 가고, 이렇게.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여기 뒤에, 이거 이제 닭 한번 볼게요, 닭. 이게 내가 닭띠라고 형이 닭을 샀대요. 이 닭이 이제, 이건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요. 철판이고. 닭인데, 이제 닭 날개잖아요, 이게 날개. 날개를 탁 열어요. 열면 여기 초록해요. 촛불을 켜고, 이게 이제 또 열이 나요. 발산에 대해 뜨끈뜨끈하고 훈훈한 홍기가 있죠. 겨울에 이제 시장에 가면 할매들 꼼짝하는 그 추운 혹한기에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. 거기 고추장통 네모난 거 안에다가 촛불 켜고 그 따끈따끈하거든요. 밑에 구멍 한두 개 뚫어놓고 이렇게 키워놓고 있으면 거기 보일러 역할을 해서 따뜻한 온도를 난방이 되는 거예요. 한국 사람들은 그 고래, 고래, 고래야. 거기다 고래. 따뜻한 뜨거운 바람이 위로 올라간다. 고래, 온돌, 난방. 그러니까 추울 때 이제 그 통에다가 촛불 켜놓고, 그리고 앉아있으면 따뜻하고, 그래서 이제 온도를, 추위를 이기는 그런 지혜가 있는 거죠.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잘해요. 그런데 초도, 이거 다 때려 뽑아가 열어요, 안에. 뭐요?